안녕하세요. 디지털 캐릭터 전문 작가들로 구성된 팀 도깨비 공장 서류 강영은 이분희입니다. 디지털 캐릭터라고 하면 2D에서부터 3D까지 아우르는 모든 캐릭터 활동을 말합니다. 캐릭터라고 하면 관광지에서 사람을 앞에 두고 종이에 그려주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걸 라이브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과거엔 이런 라이브 캐릭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캐릭터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디지털을 활용한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하면 단연 기존의 캐릭터보다 훨씬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예술인 광장이라는 공간이 캐릭터라는 장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캐릭터는 대중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오픈 스튜디오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누구누구 캐릭터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또 직접 캐릭터를 그려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캐릭터의 재미와 매력을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다른 입주 작가님들의 작업을 코앞에 볼 수 있어서 예술적 인사이트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일상화 되었잖아요. 가려진 얼굴에 익숙해져가지고 다양한 표정과 생김새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획일적인 미를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에 표정과 생기를 불어넣은 역동적인 3D 캐릭터를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개성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중들과 소통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인터랙티브 아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 콜라보로 완성하는 캐릭터 작품이랄지 얼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반응하는 캐릭터 등 그런 캐릭터 미디어 아트 작품을 향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공장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이유는 인물의 다양한 개성을 찾아가는 매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캐릭터의 무한한 즐거움 위해 열심히 다방면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